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 과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겁니다. 오키나와의 유명한 것들이에요. 네, 첫 번째로 요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거 네, 새우 과자거든요. 새우 과자, 여기 고추랑 새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우 알처럼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 보면 새우가 있어요. 여기 새우 손이 좀 더러운데 새우가 있어서 이거 한번 먹어보면은 이거는 딱 그 맛 나요. 우리나라 밴댕어포 맛이 나서 매콤하고 새우 향이 많이 납니다. 맛있네요. 다음 거는 이게 뭐죠? 시위드 플레이버. 김맛 시위드 플레이버인데 고기. 네, 김 그 김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김맛 쿠키. 아, 이렇게 세 개가 들었어요. 세 개 들었는데 하얀색에다가 세 개가 들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김이 박혀 있습니다. 그거 뭐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예, 이거 김맛이에요. 그냥 김맛인데 그 새우 알집 있죠. 우리나라 과자 중에 새우 알집에다가 김 같이 먹는 맛. 네, 그런 맛이 납니다. 네. 소소. 다음 거는 이거 보이시나요? 브라질. 그 갈색 설탕, 흑설탕 말고 갈색 설탕. 갈색 설탕이라고 하는데, 네, 갈색 설탕 요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갈색 설탕이 그냥 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돌덩이처럼 이렇게 생기고 먹어보면은 향이 엄청 강합니다. 초콜릿 같이도 생겼죠. 여기 딱딱해요. 감성처럼 딱딱합니다. 뭔가 잘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 설탕을 이용한 과자. 맛있어. 한번 열어볼게요. 냄새는 그 커피가 아니고 그거 홈플러스에서 파는 크림치즈 빵, 모카빵 냄새 나요. 모카빵 냄새. 모카빵 냄새니까 아무래도 맛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음 또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막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해당.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박이처럼 돼 있고 우리나라 쌀 과자 비슷해요. 네, 그거 비슷하고 이거는 갈색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면. 네, 그 조금 짜. 모카빵 향에 달달하고 짭짤하고 그런 맛이에요. 근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네. 다큐. 요거는 두 가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갈색 설탕 맛, 이거는 자색 고구마 맛. 우리나라 빼빼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오키나와에만 있대요. 이걸 꺼내보면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고 꺼내보면 이렇게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자주색이에요. 네, 먹어보면 고구마 맛. 네, 고구마 맛. 단 고구마 맛. 맛있어요. 이거 맛있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갈색 설탕인데 이거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요런 검은색 있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이글 맛이랑 비슷해요. 이 맛이랑 비슷한데 그리신이라고 저기 프랑스 페스트리에 보면 그리신이라는 게 있죠. 그걸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얼굴 나와요? 응. 네, 이거는 뭔지 써있는데 영어로 써있네요. New Style Donut Stick.
새로운 스타일 도넛 막대기? 막대기? 네, 하여튼 막대기 이런 거죠. 그래서 포장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팍팍! 옆으로 열리네요. 네, 이렇게 돼서 옆으로 열립니다. 자, 안에를 보면은, 네, 이 안에를 보면, 안에를 보면, 막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면은 팬케이크 있고 푸딩 뭐 쌀바느처럼 돼 있는 거 뭐 막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오키나와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거 뉴 스타일 도넛 스틱. 도넛을 스틱으로 만든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모양 굉장히 빵같이 생겼어요. 빵같이 생겼고 네 빵같이 생겼고 저희 나라 약과 맛 납니다. 약과. 딱 약과 맛이에요. 약과. 약과 맛. 뉴스타일 도넛 스틱이지만 약과 맛 나는 거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베니모 타르트 케이크.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색 고구마 케이크인 것 같아요. 요새가 이렇게 위로 열리고요. 뭐 10개가 들어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먹고 이렇게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 마카롱같이 생겼는데 마카롱같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있고 타르트 굉장히 촉촉합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냄새는 치즈 냄새가 나요. 치즈 치즈 냄새 한번 먹어볼게요. 그 치즈 빵에 진짜 고구마 뭐라고 하죠? 휴게소 가면 그 밤 안고 들어 있는 거 그 맛이 커피랑 먹는 거 좋은데 진짜 예 그렇습니다. 피니쉬. 네 그렇게 오늘 오키나와에서 온 과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소개해드렸고 기회가 되면 오키나와 가서 한번 찾으셔보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